이처럼 남구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다른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광산구청장도 그렇고 모두 내년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직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영호 광주남구청장은 내년 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최 청장이 지금 이 시기에 광주시를 정면 겨냥하고 나선 것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이 같은 질문에 최 청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시장을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다른 뭐 정치적인 행보를 걷겠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민들에 대한 A가 아니다. 또 다른 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훨씬 이전부터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우레탄 철거 문제를 놓고 기관장 경고를 받자 헌법소원까지 낸 민 청장은 광주시장 도전을 지난 6월 공식화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제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같은 정책은 광산구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윤장현 시장과 정책 원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지에서의 새로운 모델 창출, 과학행정, 자치의 심화, 이런 광산구의 혁신적 성과들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구청장들의 이 같은 대립각 행보가 실제 민주당 경선으로까지 이어질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